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6월 말인데요.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다 이제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순항하던 배가 광풍을 만나 바람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바람에 따라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 다 다치지 아니하고 무사히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바울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절망한 사람에게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다시 한번 그 바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와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사실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목숨을 건지고 또 로마까지 그의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지금 폭풍우가 있고 바람이 있고 거센 파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붙드는 것이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모든 인생과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틀림없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의 인생도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다른 것 붙잡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앞에는 폭풍우가 있고 눈앞에는 살아날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 눈앞에는 막막한 것 뿐이지만 그러나 그 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선원들은 이제 보름 가까이 표류하던 배가 육지에 가까웠음을 알아챕니다. 그런데 참 인간의 욕심이죠. 자기들끼리만 살자고 배 앞에 이제 작은 거룻배를 닻을 내린다라는 구실하에 작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습니다. 이 선원들은 사실 이 승무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만 살 궁리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아채고 백부장에게 선원들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라고 알려주자 백부장이 거룻배의 줄을 끊게 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하면 사실 다 죽는 거죠. 함께 상생해 나가야 되는데, 나만 살겠다고 행동하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 배를 탄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 세계가 그러하고, 또 작게는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그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하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더불어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였죠. 바울은 안전을 약속하며 안심하고 먹을 것을 권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세요. 34절,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게 연상되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셨던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되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다에서 재현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람들 눈에는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었잖아요. 지금 죄인으로서 로마에 호송되는 것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떡을 떼어줌을 통하여서 그것을 얻어먹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바울에게 주신 말씀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먹임을 통하여서 떡을 함께 먹임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용기가 북돋아지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를 그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이나 사회적인 형편이 어떠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양식을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떡을 떼며 나누며 함께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방에게 샘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우리 주변과 이웃에게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섬에 상륙하여 구조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폭풍우가 완전히 사라지고 거센 파도가 다 잔잔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그 배가 안전하게 로마에 가거나 아니면 해안가에 무사하게 배가 접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 형편은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슨 말인가요? 배는 이 모래톱에 걸려서 깨졌고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헤엄쳐 육지로 나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서진 널빤지 그 배 조각을 붙들고 간신히 그 해안가로 도착하여 목숨을 건진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폭풍우가 잠잠해졌고 우연히 어느 섬에 가까이 가게 되었고 간신히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세상의 눈이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평범한 듯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그 위에 친히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그 위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죠. 보통 많은 사람들 기적을 바라죠.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신비한 일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났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까? 성경이 없던 그 당시에 선지자들 또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들이 몇 번 있었을까요? 그들이 매일같이 혹은 뭐 수십 번, 수백 번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사건들 속에서 몇 번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기록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구약의 백성들보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오늘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닫고 주의 말씀에 더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죠. 기적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개입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역사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탔던 배가 다 부서지고 간신히 사람들은 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들을 붙잡고 간신히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배에 탔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건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끝날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 끝을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31절, 매일 마지막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며 사도행전은 끝을 맺습니다. 사실 이건 열린 결론이죠. 결말이죠. 사도행전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도들에게 오늘날도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써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범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평범함 속에 함께 우리가 동행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며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더욱더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아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범함 속에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